예, 장례를 예, 감사합니다. 예, 장례를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드 환경 영향 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 진행을 맡은 기획조정국 전정욱 선임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6년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중심으로 퍼뜨린 사드 전자파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가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승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은 성주군 현장을 나왔습니다. 먼저 참석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이신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곳 성주군을 포함하여 고령군 성주군 7곡군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정희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을 진행해줄 환경부 유재철 차관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성주군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 말씀도 좀 듣고 또 우리 국가시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보고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다가 보니까 이 성주군 좌우 전부 그냥 비닐하우스가 깔렸는데 우리 이명한 교수님 말씀드린 거의 전부 다 참외 농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역시 참외의 고장 성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김성호 의장님, 또 강만수 의원님 비롯한 우리 성주의 지역 일꾼들께서 성주 참외가 대한민국의 참외, 뭐 전 세계 최고의 참외로 앞으로 더 키워낼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고 저희 당도 열심히 우리 성주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뭐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 사드와 관련된 실측 자료, 전자파 실측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인체 보호 수준의 약 0.2% 그러니까 50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아주 미미해서 인체 해가 없다고 하는 그런 환경 영향 평가가 며칠 전에 발표되었습니다만 이 간단한 결과를 내는 데까지 무려 6년의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성주는 마치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골짜기인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고 심지어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 전자레인지 참여라고 하는 그런 조소까지 하면서 성주의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행정부처, 중앙부처는 빨리빨리 해결하고 걷어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신용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사실상 진행을 하지 않고 저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만 더 키우고 조장했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분할을 쥐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 눈치 보기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희생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에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까지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박주민, 김한정, 손혜원, 표창원, 소병훈 같은 민주당 인사들은
괴담 노래를 부르면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섬뜩한 괴담 노래를 춤을 추면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가발 쓰고 탬버린 치고 트위스트 추면서 그런 괴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성주 국민들은 그동안 오랜 심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죄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안전하더니 다행입니다 하고 뒤로 숨는다면 이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괴담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 괴담은 폭력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지고서 이런 괴담을 퍼뜨리더니 2017년에는 참외를 괴담의 소재로 삼았고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금년에는 청정 수산물인 우리나라 수산물을 가지고 또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업의 현장인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는커녕 생계를 도리어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괴담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나갈 것이며 우리 성주 국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주의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들을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철규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주 국민 여러분, 평화롭던 성주가 묻지마 사드 괴담을 벗어나는데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간 괴담에 시달린 우리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이미 2017년 8월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이번과 같이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음으로 조사됐고 환경부도 전문가들이 전자파 소음 등 환경적 악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묻지마 괴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6년이나 걸려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기준치 530분의 1로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영향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간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괴담에 편승했습니다. 또한 박주민, 손혜원, 표창원 등은 전자파 밑에서 온몸이 튀겨질 것 같다면서 괴담송을 부리면서 우리 국민들과 성주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코끼리 발가락 정도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병은 의원의 발언과 이런 이 괴담에 편승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도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는 말 외에 어떤 괴담 관련된 사과도 또 이 해명도 없습니다. 당 차원의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조차 못 믿겠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6년간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좌드 괴담으로 성주 참외 가격이 폭락하고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은 것은 물론 주민들 간 갈등과 이념적 대립까지 이어져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성주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정치, 선동정치를 단호히 배격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사후 대책을 꼼꼼히 논의하고 조금이라도 남은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오늘 성주를 찾았습니다. 우리 성주 국민들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미자 경북도당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주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을 찾아주신 인견 당 대표님과 이철규 사무총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희자 국회의원입니다.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는 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이번에도 역시 괴담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1일 환경부와 국방부가 실시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0.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0.019 제곱미터 퍼 와트로 인체 보호 기준 10제곱미터 퍼 와트의 530분의 1 수준, 즉 0.189에 불과합니다. 휴대폰이 6제곱미터 퍼 와트, 전자레인지가 500제곱미터 퍼 와트인 것을 감안하면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전자파법에 따라서 설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협회가 사드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한 전자파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이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일부 환경단체 그리고 신중 좌파 진영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전자파 괴담을 확대 생산했습니다. 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썩었습니까?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다. 전자레인지 참외 됐습니까? 심지어 사람이 전자파에 튀겨진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성주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괴담을 퍼뜨리며 성주 국민들과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특히 6년 전 민주당 의원 7명은 성주를 방문해서 형형색색 가발을 둘러쓰고 탬버린을 들고 트로트 반주에 맞춰서 사드를 향한 나의 마음은 특급 짜증이야. 강력한 전자파 앞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라며 본인들이 만든 괴담에 의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성주 시민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한번 와본 적 있습니까? 괴담으로 사회적 큰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케 하는 춤을 추고 노래할 만큼 신나고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사회적 비이성적 행위로 국민을 우롱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공당의 의원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한심하고 창피합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나라를 흔들고 있는 괴담 제조기 민주당은 내일은 또 어떤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할지 그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대장동, 코인, 돈봉투 사태로 몰락 직전 당이나 똑바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미신적 괴담에 속지 않아 속아서 넘어갈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이번 협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환경부로부터 사드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정면에 보이는 스크린을 이용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크린 앞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옆으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례가 진행되는 대로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리핑은 유재철 환경부 차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맡게 된 환경부 차관 유재철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님 그리고 임희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해서 핵심 국민의힘의 핵심 의원님과 성주군수님 그리고 성주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경북도 의원님 등을 모시고 이 브리핑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바로 브리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가 사드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월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등이 실제 성주기지 안에 배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7월에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시설 설치를 추진을 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 1단계로서 우선 기배치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2017년 7월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들여서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고 전자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방안을 강구하라는 등의 의견을 담아서 이 사업에 대한 협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 절차로서 사드기지가 이제 본격적인 시설 설치를 위한 작업들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후속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절차가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바로 다음 달인 21년 6월 우리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사드기지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조속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2년 8월에 국방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평가 절차에 착수를 해서 평가서 초안을 저희 환경부에 23년 2월 23일 제출을 했고 환경부에서는 그에 따른 검토 의견을 또 3월 30일 날 국방부에 송부를 해드렸고 또 국방부에서 5월 11일 평가서 본안을 제출을 해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지난 6월 21일 최종적인 협의 내용을 회신하고 국방부와 공동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 내용은 사드 기지 내에 21만 1000 제곱미터 기지 내 부지에 건축물 등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되 기지 운영을 위한 콘크리트 패드 내부 도로 창고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서 저희 환경부에 제시해준 주요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부지는 이미 2007년부터 골프장으로 이용된 부지가 미군에 공여가 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었고 환경부에서는 타당하다라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전자파 영향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상 사드기지 주변 5개소의 전자파 측정 최고값이 우리 대표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체 보호 기준의 최대 0.1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 기관은 전파법상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공식력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는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영향 저감 방안, 그 다음에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를 상시 측정하고 전광판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언론에서 일부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그 사드 레이더가 최대 2,000km까지 탐지를 하는데 어떻게 전자파 측정치가 인체 보호 기준의 0.2%에 불과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측정한 것은 실제 레이더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아니고 그 기지 주변에 있는 마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을에서 영향받는 마을이 어느 정도의 전자파가 노출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 실제 레이더의 전자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희가 국가적인 기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자파 측정치는 마을 주변 5개소에 대한 측정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그 정도 수준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가끔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페이지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쟁점이 있습니다. 전자파 때문에 암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주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드 기지 주변의 전자파 세기가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걸 인과관계 있다라고 추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 암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12명, 그다음 7명의 사망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성주군과 관계 기관에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김천시에서의 그 암 환자 발생 역학조사 요청이 있어서 작년 11월부터 역학조사를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또 주민 등의 반대로 해서 무산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방부가 지역 주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군 대구 병원을 통해서 주민 대상 암 건강검진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전자파 측정치가 4개월만 측정돼서 부실한 평가라고 하는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번 측정치는 근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측정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측정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이고 이 측정치는 지난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이후부터 지난 23년까지의 공군 86 정비창이 측정한 모든 자료와 또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러한 분석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측정값이 부실하다라는 주장은 성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지역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 상시 측정시설 5곳을 김천과 성주에 설치하고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5쪽 발표드리겠습니다. 주민 대표를 비공개로 선정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구성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주민 대표는 우리 성주군에서 성주 거주민 중에 당사자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모시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같이 검토를 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이 부분은 참여한 군민께서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마치 의도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냐. 자, 국방부에서는 저희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협의 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환경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파와 관련된 상시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전광판을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바로 본격적인 기지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공사들이 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장병들의 근무 여건, 주한미군의 근무 여건 그리고 대공 방어 능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국방부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게 되는 7개 항목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해나가는 그러한 일정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그동안에 있었던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환경부로부터 브리핑을 청취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들리세요? 예. 이게 그 전자파의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관적으로 뭐 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아니라 객관적 수치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소리 안 들리시나요? 아니, 들립니다. 마이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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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분들이 앉으라고 자꾸 그러세요. 차라리 여기 오시는 게 좋겠어요. 예, 예, 예. 네, 안 되겠습니다. 예.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파가 예, 예. 인체에 유해한지 어떤지 여부는 객관적인 측정 수치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죠? 절대적으로 측정 수치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예. 정립을 하는 것이고 전자파는 저희 환경부에서 어떤 환경 위협 요인이 아니라 전파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은 인체 기준과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측정을 한 기관도
그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전파진흥협회가 네.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입증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에서도 다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모든 전자기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것 집에 있는 냉장고로 다 전자파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송전선로에서도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네.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전 세계가 과학적으로 다 나름대로 분석한 다음에 요 기준치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는 거죠. 예, 그 기준이 10와트 퍼 제곱미터 도 예.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 하도 주변 기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 지점을 정했을 텐데요. 예, 다섯 개 지점에 대해서 예. 국방부가 86 전기창 공군 소속 86 전기창이 그동안 조사를 해 왔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에는 전파진흥협회가 네. 측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볼 때는 모든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되어있기 네.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 없이 네. 이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전자파의 그 유해 여부의 기준, 준수 여부를 다 공개적으로 모니터해서 볼 수 있도록 그걸 만들겠다는 거죠? 예, 저희가 요청을 했고 국방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네. 하고 있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미 네. 그동안에 측정한 자료들은 작년 6월 이후부터 주민들께 공개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객관적인 장비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측정을 예, 전자파 측정을 거니까. 통해서 객관적 네. 수치로 나오는 것이죠. 감각적인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 성주 군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서 성주군에 사는 것이 마치 좀 불안 요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네. 아주 투명하게 자료도 공개하고 성주 국민뿐 아니라 전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이렇게 정확하게 실측하고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환경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시스템상으로 다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는 것 중에 일부 좀 저기 잘못 들으면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말이죠. 레이더가 장거리를 탐지한대가지고 이렇게 전자파가 더 많이 발생합니까? 제가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 아까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레이더가 중부 내륙 지역에 2,500, 3,000km를 탐지한 레이더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북한에 핵미사일을 저게 이 요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저게 이 레이더인데, 그다음에 이제 요격 시설하고 있는데 전자파는 뭐 아까 내부가 얼마가 출력이 되는지를 밝히지 못한다 했는데 실제 거리가 가깝다, 멀다에 따라 전자파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언론에서 2,000km까지도 이렇게 발사되는 레이더의 전자파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하는데 너무 팩트가 다른 것을 비교를 글쎄요. 그러니까 거죠. 전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전자파가 발생이 되잖아요. 발생되는 걸 측정을 다 했잖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안 그렇습니까? 동네 다 했잖아요. 이 근거리에서 했잖아요. 옥에서. 네. 근거리가 어느 정도의 지금 전자파 수치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거를 네.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이제 이거 껐을 때 우리 핸드폰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도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명확하게 이걸 무슨 2,000km를 탐지하니까 전자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이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그런 걸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네. 뭐 내륙의 특정 지역의 안보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이거보다 훨씬 두 배, 세 배 긴 거리에 이 탐지 레이더가 지금 가동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 게 없어요. 유별나게 사드에 대해서만 사드는 공격용 무기도 아니고 탐지 무기인데 방어용 무기를 이렇게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의 말하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괴담을 만들어낸 겁니다. 명확하게 수치를 밝히고 밝혔잖아요 이미 나왔으니까 더 설명을 해서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데서의 전자파 영향은 뭐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된 것이고 언론에서 이걸 좀 과대해서 좀 혼선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교수님 저기 참외가 전자파에 튀겨지나요?
사드가 그 대체는 첫 해에는 참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춘이나 유통에. 그 뒤로 참회가 뭐 그 뒤로 먹는 거라든지 인체에 큰 실질적 경험상 영향이 없다고 보고 그 뒤로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참회 그동안 계속 처음에는 참회를 많이 받았고 그 후로는 조금씩 개선되고 어쨌든 참회했을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다 먹어봤는데 성주 참회 맛있기만 하지 전자파가 아무 관계 없는 게 실제 먹어보니까 다 확인되는데 이건 왜 시끄럽게 떠들었지 하고 지금 많이 사시는 거 지금은 참회 소비가 그 뒤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온 그러면 오늘도 제가 온 그러면 성주 참회 조금 사가려고 하거든요. 몇백 박스 사가려고 많이 좀 사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좀 정말 성주 참회 예. 정의용 의원이 예. 수시로 성주 참회 맛있다고 저한테 판촉을 한번 먹어보는데 아, 그 얼마나 맛있는지 지난번에 국회에서 우리 판촉에서 했잖아요. 예, 예. 최고의 최고 전 세계 최고의 맛인데 거기다 전자파는 대답을 붙여가지고 우리 국민들 얼마나 고통을 겪으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많이 사갈 테니까 오늘 오신 김에 정말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드 전자파하고 아무 관계 없이 성주 참여는 안전하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과일이라는 걸 좀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북 성주고령 체육의 정의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우리 성주군을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성주군청에서 우리 환경부차관께서 환경능력 평가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환경부차관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능력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을 못하는 분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히 좀 설명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차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언론에서도 대응도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짜뉴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철저하게 대응을 좀 해줘서 이런 괴담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는 진짜 괴담 수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철저하게 대응을 해오고 왔는데 앞으로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렇게 확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측정기는 뭐 아무나 조금만 여력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자파 측정기. 이 정도 측정기면은 대개 이제 공인 인증을 받아서 예. 해야 돼. 아니 근데 누가 자꾸 가짜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측정해보면 될 텐데 왜 자꾸 말로 가짜를 하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네. 세상에 그걸 속였다고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네. 2017년 9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미미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버렸으면은 이 지속이 안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국방부가 이게 중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정상합시다 이렇게 됐고 그 사이에는 액션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2017년 9월 달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8만 제곱미터만 했잖아요. 그죠? 그때 영향이 별로 없다. 뭐 인체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고 발표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된 기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또 일반 영향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일반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방부가 그에 대해서 환경부로 요청을 해와야 되는데 국방부는 요청해온 적이 없죠. 문재인 정부 내내 그렇죠? 네, 그전 이번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해보니까 그 1년 만에 다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 작년 8월에 시작해서 뭐 예전 기초 자료들이 있었으니까 발사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걸 일부러 묵혔다. 누군가가 손 못 대라고 압력을 넣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5년 동안 어떻게 이걸 그냥 눌러앉아가지고 묵히냐. 그 배우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얼마나 속이면서 못된 짓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리겠다는 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 이동해야 되니까 특별한 거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